자, 걷어봅시다. 뭐가 있는지. 어휴, 뭐지? 뭐가 묵직한데요? 해초인가? 입질은 없었는데. 에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 젠장아. 오, 뭐 있다. 네, 여기는 지금 평창 휴게소인데요. 오늘 날씨가 많이 흐려갖고 걱정이네요. 아, 지금 호두과자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여기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에 다시 왔는데요. 드라마를 보고 여기 다시 오니까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드라마에선 공유가 꽃을 들고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저도 꽃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완전 공유 같죠? 꽃을 든 남자입니다. 꽃을 든 남자. 네, 발음에 많이 주의하시고요. 네, 사실 여러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전문 절도범입니다. 여심을 훔치고 다니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얼른 낚시나 하러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불꽃 남자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오늘 저는 주문진에 실리천이 함유되는 기수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모세의 기적처럼 원투 낚시로 바다를 갈라서 물고기를 주워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고 낚시하고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손맛입니다. 손맛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손맛을 본 지 한 5개월은 된 것 같은데 이 꾸물꾸물한 날씨와 기분을 헷가닥 바꿔줄 제꺼만한 메다급 대물 하나만 올라와주면 참 좋겠네요. 원투를 던질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지? 네, 바로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가 잘못되면 지랭이가 옆사람 입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낚시의 절반은 정확한 캐스팅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댓글 보면 제 건강 챙기라는 댓글이 참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심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제가 근력운동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배 왕자가 흐릿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선명해지면 한번 여름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 왕자 아니에요. 한자예요. 아이, 젠장. 던진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꼼짝도 안 하는데요? 어이, 브라더. 이게 뭔 일이래? 어? 이게 뭔 일이래? 어이, 브라더. 어, 뭐 달려있는데요? 에이, 뭐요, 이게? 아이, 뭐죠, 저게? 뭔가 조금 쪼꼬미가 하나 달려있네요. 예, 보니까 양태 새끼 같아요. 예, 보니까 양태가 아니네요. 예, 양태 아니잖아. 양태가 아니잖아. 이게 뭐죠? 망둥인가? 예, 얼른 빼주도록 할게요. 아이, 시댕, 조그만 놈이 바늘을 깊게 삼키네요. 아, 해보거라. 아, 해보거라. 바늘을 얼른 빼줄 터이니, 아, 해보거라. 아이, 시댕. 너 안 다친 거 아니야? 첫 수로 올라온 이름 모를 우리 조금입니다. 예,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예, 잡히지 말거라, 앞으로는. 야!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고, 여기 바닥이 모래로 돼 있는지 밑걸림은 전혀 없네요. 예, 바닥에 모래가 많다는 거는 우리 나리다리 노다리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포인트 기대 많이 하고 야심차게 준비해서 나왔는데 예, 완전 나가리인데요. 예, 나가리데스예요. 나가리데스. 예, 조금만 더 해보고 입질이 시원치 않으면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주 샤이하게 입질이 까딱까딱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초리대가 아주 경망스럽게 떨리고 있는데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샤! 뭐냐? 뭐가 또 달려있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무게감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얼굴 좀 보자. 뭐가 있는지 얼굴 좀 보자. 아이샤샤샤샤샤샤. 에? 에, 뭐가 있긴 있어요? 아이, 또. 에,
아, 양태네. 양태예요, 양태. 양태잖아, 잖아. 아, 젠장아. 에, 양태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에, 몸에 풀칠을 했는지 만지면 아주 끈적끈적해요. 에, 재수 없으니까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야이, 오지 마라, 씨. 아이씨, 네. 오늘도 똥망한 것 같은데요? 어쩜 이렇게 제가 가는 데마다 고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미치겠네. 물고기는 발 밑에 있다는 말이 전설처럼 내려오죠. 예, 저도 바로 앞 페트라에 구멍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하나 잡았어요. 뭐 하나 잡았어요. 우리 레미 노래미 새끼, 새끼, 어, 새끼는 아닌데요? 어, 꽤 크죠? 예, 암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여러분, 보십시오. 구멍치기로 잡은 우리 레미 놀래미입니다. 예, 사이즈가 조금 괜찮죠? 예, 찌개용이에요, 찌개용. 예, 눈알이 시뻘건 것이, 예, 연말에 거하게 한 잔 때린 것 같아요. 예, 술 적당히 먹어라. 예, 잘못하면 피똥 싼다. 자, 얼른 가서! 해장하거라! 옛! 구멍치기로 한 마리 잡았으니 묶고 더블로 한번 가봅시다. 아이씨, 네. 테트라에 걸렸어요. 아이, 젠장씨. 에이씨, 네. 추 다 떨어졌어요. 에이씨,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씨. 네, 지금 저 앞에 갈매기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갈매기가 모여있다는 뜻은 저곳에 고기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겠죠. 얼른 저곳에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시댕, 고기는 개뿔? 입질도 없어요. 아이 시댕, 어떻게 된 거지? 오, 입질. 뭐야, 왜 조용해? 오, 입질. 으쌰! 아, 뭐냐. 어, 뭐 있긴 있어요. 살짝 묵직합니다. 꺼내봅시다. 가벼워졌는데? 어, 뭐 있나? 없나? 어, 있는 것 같은데? 오, 뭐지? 에이씨. 아이, 또 양태예요. 아이, 젠장. 비싼 지렁이, 저 못난이가 다 따먹네. 아이, 시댕. 아이, 시댕, 또. 끈적끈적한 못난이 양태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이, 진짜. 그만 올라와라, 이씨. 지금 시간이 1시 10분 정도 됐는데 오후 되니까 입질이, 잔입질도 딱 끊겨버리네요. 아이, 시대. 예, 지금 포인트를 옮겨도 갈 수 있는 데가, 예, 저기 보이는 주문진 큰 방파제밖에 없는데 저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고 쫙 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구차내니까 그냥 여기서 끝장을 보도록 할게요. 입질이 거지같이 없어서 아까 놔준 놈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전 저질이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아이, 시댕. 입질이 없는데요? 아까 놀래갖고 딴 데로 이사갔나봐요. 아이, 젠장. 배는 고프고 입질은 없고 졸립고. 아이, 시댕. 오늘 낚시 똥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오늘 너무 저질인데요? 아, 미치겠네. 앞에 인트로 그림 바꿨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하룻밤 꼬박 새서 그린 건데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나저나 입질이나 빨리 와라. 아이, 돌아가시겠네. 아이씨.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테트라 밑으로 고기들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던져놓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아이, 시댕. 바늘이 큰가? 툭툭 건들기만 하고 물질을 못하는데요? 오, 뭐 하나 잡았다. 오, 잡았어요? 예, 잡았습니다. 에이, 젠장. 에, 뭐지? 예, 놀래미 새끼들이었네요. 아이, 젠장. 예,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는 잡히지 말거라. 쉬어! 예, 지금 살짝 입질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예, 괜찮은 것 같죠, 입질? 자, 걷어봅시다. 뭐가 있는지. 어휴, 뭐지? 뭐가 묵직한데요? 해초인가? 에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 젠장아. 오, 뭐 있다.
오, 여러분. 아, 깻잎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네, 그래도 다리다리 도다리네요. 오랜만에 잡아보는 다리다리 도다리네요. 예, 비록 사이즈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예,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고마운 녀석이죠. 예, 바늘도 예쁘게 빼줬습니다. 예,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아, 딴 놈한텐 잡히지 말거라. 흐야! 이만 시간이 다 돼서 낚시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기를 잡아도 못 잡아도 낚시를 접을 땐 항상 아쉽죠. 암튼 오늘 주문진항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아이 젠장 주문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암튼 여러분 어떻게 재미나게 보셨을랑가 모르겠네요. 이상 재미나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옹 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